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시청해 주시려고 입장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엄지척 눌러 주시고 또 영상 본또 소감도 또 댓글로 남겨 주시고 항상 관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고 다녀가시는 흔적 남겨 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. 저한테 또 질문이 어떤 분께서 이렇게 들어왔어요. 태극도령님, 혹시 여기저기 제가 이제 집안이 좀안 좋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사업 장사도 좀잘안 되어서 좀 조상님들한테 제를 올리면서 지금 제수 좀 받으려고 하는데. 굿비용이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다 천차만별이더라. 다 다르더라, 굿비용이. 왜 이렇게 굿비용이 다른가요? 그리고 어떤 정도의 금액이 정상적인 굿비용일까요? 라고 이제 질문이 왔습니다. 근데 이분이 느낀 게 사실 맞죠. 왜냐면은 굿비용은 부르는 게 값이고 또딱 정해진 게 아니고 굿비용은 굿하는 무속인 선생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리고 굿하는 지역에 따라서 올리는 재물의 양과 그다음에 재물의 개수, 종류 그리고 굿하는 그 시간의 차이 예, 또 굿할 때 들어가는 그 무당들 또 초대해 오는 무당들이 있거든요. 청배라고 하죠. 청배무당. 청배무당을 몇 명을 불러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뭐 경상도 굿이냐 또는 이북 굿이냐 아니면 또 한양 굿이냐 아니면 충청도 굿이냐에 따라서 굿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. 그런데 이 굿하는 목적은 똑같아. 다 조상님들 풀어먹이고, 원한도 풀어주고, 굿하는 제갓집? 재수 있게 해주고, 뭐, 몸도 안 아프게, 또는 장사 같은 거 하면 뭐, 잘 되게끔,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굿을 하거든요. 목적은 똑같아, 다. 그런데 굿하는 스타일과 방식은 다 제각각이야. 지역마다. 그러니까 같은 목적을 두고 굿을 하더라도 비용이 다르죠. 일치가 안 되지. 충청도 굿이 뭐 비용이 정해져 있고 또 이북 굿의 비용이 정해져 있고 한양 성거리 굿의 비용이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굿비용이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일반 그냥 소문이 안난 이름이 없는 무명 무속인이 다르고 돈 내고 자기가 이제 무당 방송 좀 출연했던 무당은 또 다르고 왜냐면 자기가 돈 내고 무당 방송이라도 나갔다 왔으면은 나는 방송 나왔던 무당이야 전값도 비싸 응? 나는 방송 탄 무당이야 이름 있는 무당이야 비싸 그래갖고 비싸게 부르거든요, 막. 응? 그러니까 그거에서도 굿비용이 차이가 나고, 응? 그렇잖아요. 그런데 그거 방송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더 영험하고 굿 잘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조심해야 돼. 비싸기만 해. 제가 보기에는 방송에 나왔던 무당들은 그런 곳에서 굿하면 비싸기만 해. 보통 막 1,000만 원, 1,500만 원 우습게 나와요. 아주 우습게 나와. 그런데 굿을 할 때에 무슨 1,000만 원이 들어가냐고. 뭐하러 1,500만 원씩 들어가는 굿을 해. 1,000만 원씩 들어가는 굿, 1,500만 원, 2,000만 원짜리 들어가는 굿을 할 때는, 물론 돈이, 야, 우리 집은 돈 1,000만 원, 그까짓 거돈 1,000만 원, 2,000만 원은 그냥 껌값이다. 응? 하루 이틀이면 돈벌수 있다. 그 정도 돈은. 지금 가진 재산도 수십억이고 수백억이다. 그런 분들은 해도 돼요. 1,000짜리, 2,000짜리, 3,000짜리, 뭐, 1억짜리는 못해?
북까지 그 1억도 뭐 큰돈 아니면 하면 그만이지. 자기 자유지 뭐. 어?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, 재산도 많이 없고 또는 월급쟁이 하면서 먹고 사는 분들, 애들 키우면서 일반적인 서민을 기준으로 봤을 때 1,000만 원짜리 굿은 너무 비싼 거죠. 너무 과한 거죠. 이거는. 그리고 1,000만 원씩 들여서 무슨 재물을 그렇게 잔뜩 쟁여놓고 굿을 하려고 1,000만 원씩 들어가. 인건비 다 빼야죠. 청배하는 무당들 다 빼야지. 그 뭐하러 막 여기저기 무당들 불러가지고 그 무당들 막 돈 나눠주고 돈 잔치하고 있어. 남의 돈 갖다가. 꼭 필요한 무속인 그냥 한둘만 들어가서, 한둘 두세 명만 들어가서, 응? 그리고 남 무당들 도와주러 갈 때는 조금 받고 가서 도와주러 가야지, 뭐, 응? 많이 받고 들어가가지고, 응? 그 제갓집 돈만 다 작살내고, 그러면 안 되죠. 그러니까 1,000만 원 이상의 굿비용은 터무니없이, 엄청나게 비싸다. 저는 이제 그렇게 그냥 제 소견입니다. 사기꾼에 가깝다. 사기꾼일 가능성이 크다. 아무리 한양선결이고 이북꾼이고 뭐 전라도꾼이고 멍꾼이고 해도 1,000만 원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. 들어갈 이유도 없다. 1,000만 원 이상의 비싼 굿비용을 제시한 무당들은 신에서 그 굿비용 얘기 안 하거든요. 돈 욕심이 과하다. 목구멍까지 욕심이 찼다. 돈 욕심이 과하게 목구멍까지 찼기 때문에 그런 무당은 신이 없다. 신이 벌써 떠났다. 신이 떠난 무당한테는 아무리 비싼 굿 5,000만 원짜리, 7,000만 원, 8,000만 원짜리 굿을 해도 아무리 비싸게 해도 돈을 비싸게 줄고 할수록 덕을 못 본다. 돈만 날릴 것이다.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무속인 생활도 오래 했는데 뭐 비싸게 안 받고 뭐 조작 방송도 안 나가고 무당 방송도 출연 안 했던 정직한 무속인 선생님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무속인들 한 두세 명 모여서 들어가면은 모르겠습니다. 요즘 시세로 보면 뭐 500만 원 이쪽 저쪽? 이면 할 수 있어요. 500만 원 이쪽 저쪽이면 할 수 있고. 그런데 요즘 시세를 보면 조금 그래 뭐 그것도 만족하고 구설 해주면은 할 수도 있어요. 5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어. 근데 그 무당들이 돈을 얼마 못 가져가. 얼마 못 가져가. 그러니까 좀 양이 안 차겠지. 할 수는 있어. 근데 요즘 그 물가 상승률 시세를 봤을 때는 한 700 정도? 이하. 500으로도 할 수 있어요. 500으로도 할 수 있고. 충청도 같은 데는 아직도 500만 원에 굿은 할 수 있어. 무당들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. 한양성거리하고 이북굿하고 달라. 충청도 안정거리 굿은, 그렇게 사람이 많이 안 들어가.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뭐, 500만 원 이쪽 저쪽으로면은 충분히 할 수 있고. 그리고 굿을 할 때는 덕을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. 굿덕을 보는 게. 뭐 무당들 많이 막 떼거지로 우르르르 들어가서 막 비싸게 구슬해가지고 뭐 한다고해서 덕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. 자기들이 돈이 많으면 뭐 1,000만 원 내고 2,000만 원 내고 정성껏 하고 싶다 하면은 괜찮아. 그건 오히려 더 좋지. 자기들이 아 우리는 그래 조상님 덕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2,000만 원짜리 구슬 하고 싶어요. 2,000만 원 들여서 하고 싶어요. 정성스럽게 해주세요. 아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거는 아, 덕보기가 좋지. 덕을 볼 가능성이 크지. 그런데 이제 일반 서민들인데 형편도 안 되는데 1,000만 원짜리 구슬해라. 또는 2,000만 원짜리 구슬해라. 이래버리면은 부담되잖아요. 그거 뭐 여기저기 돈 만들고 막 억지로 그냥, 그 전쟁터로 끌려가는, 그 병사처럼 막 억지로 그냥 구타러 가봐야, 그런 구타 해봐야 덕도 못 봐요. 덕보기 힘들어요. 그래서 아무튼 1,000만 원 이상의 굿비용을 제시하는 거는 너무 비싸다. 너무 비싸다가 아니라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거야. 무슨 구슬 1,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구슬하냐고. 적당히 좀 줄여서 해요. 굿좀. 요즘같이 불경기에 뭐 사람들 돈은 뭐 꽃감이여 보여. 쑥쑥 빼갖고 그냥 막 달콤하게 쪽쪽쪽쪽 뽑아서 그냥 씹어먹는 돈이 아니야. 남의 돈은.
남의 돈도 그 돈 1,000만 원 벌으려면 힘들게 버는 거예요. 적당한 선으로 구슬해줘야지. 무슨 1,000만 원, 2,000만 원짜리 구슬해. 무당들이 양심도 없지. 아무튼 굿비형은 뭐 적당한 선이 있나요?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 선은 없어요. 선은 없고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 잘 들어보면 이제 답은 나올 겁니다. 아무튼 500만 원 이쪽 저쪽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무당들이 돈 남는 게 별로 없어. 근데 700만 원 선, 요즘 물가 상승세를 봤을 때 700만 원 이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게 뭐 후순할 수 있다, 서운하지 않게. 그리고 700만 원 이상을 가면은 그 굿을 주관하는 무당이 이제 돈을 많이 이제 남는 거죠. 돈 많이 남으면 좋겠지 뭐. 그 무당 돈 많이 남아서 뭐 기분 나쁠 무당은 없잖아요. 무당들도 구슬하는 것도 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돈 남겨 먹으려고 하는 거지. 제갓집을 도와주는 건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인 문제는 내가 돈 벌기 위한 행위이거든요. 요즘 무당들.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돈 벌는 목적보다는 제갓집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목적을 가진 무당들은 그 제갓집 형편을 고려해서 굿비용을 비싸게 안 받겠죠. 예.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가진 무당들은 제갓집 형편은 그만두고 대출이라도 받아와, 보험 약관이라도 받아와, 약관 대출이라도 받아와, 적금이라도 깨서 돈을 만들어와 해갖고 2000짜리 해야 돼, 1500짜리 해야 돼 하겠지. 이런 사람들은 1차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무당짓을 하는 무당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굿비용에 대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하실 수 있으리라 보고, 천도제가 됐던 뭐 치성이 됐던 조상님들한테 대우는 조상굿이 됐던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성스럽게 하는 게 덕을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돈 욕심을 크게 안 부리는 무속인 선생님한테 빌어달라고 하면은 이제 덕을 보는 겁니다. 그리고 조금 무속인 선생님은 마음에 드는데 내가 형편이 너무 안 좋아. 그런데 조상님들한테 정성은 드려주고 싶고, 근데 이 무속인 선생님도 뭐 돈을 밝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굿비용이 뭐 예를 들어서 600만 원 정도 나왔다. 뭐 그러면 몇 명 들어가서 구슬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꼴랑 뭐 단둘이 들어가 갖고 600만 원 받고 하면은 좀 비싼 거지만, 거기에 무당들이 3, 4명 들어가면은 비싼 건 또 아니거든요. 또 그런데 좀 좋고 점사도 잘 보고 마음에도 드는데 600이 나왔네. 예를 들어서 600만 원, 700만 원 나왔어. 근데 너무 부담돼. 그럴 때는 무당 그 선생님한테 상의를 하면 되죠. 나는 선생님한테 진짜 좀 정성 드리는 거를, 우리 조상님 정성 드리는 거를 맡기고 싶은데 사실 그 600만 원, 700만 원 굿비용이 저한테는 형편상 좀 부담이 됩니다. 선생님 조금 어떻게, 선생님이 금전적인 이익은 좀 줄겠지만 조금 더 낮추어서, 금액을 낮추어서 좀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겠는지요? 라고 상의를 하면 돼요. 나는 선생님한테 한번 이렇게 조상님, 우리 조상님들 풀어드리는 걸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다, 좀 부담이 된다. 근데 조금 그거보다 낮은 금액대로, 예를 들면 뭐 500만 원 금액대로 저렴하게 좀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요? 이렇게 물어보면 그 무속인 선생님이 또 고민을 하지. 할 수 있거든. 뭐 누구 들어온다 하면은 좀 그 사람 빼든지, 아니면 들어온다고 해도 조금씩 수급비를 조금 덜 나눠주면 되는 거고, 그리고 장을 보는 것도 조금만, 살짝만 조금만 줄여서 차리면 되거든요. 그래도 다 이제 덕을 볼 수가 있고, 이 마음에서 정성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금은 뭐 사이즈를 줄일 수 있겠지만, 줄이겠지만 조금 표시 안 나게 줄이면서 제갓집은 부담이, 금전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그렇게 또 좋은 일을, 조상님을 한을 풀어줄 수가 있고 재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렇게 이제 상의적으로 하시면 돼요.
그런데 이제 아우 안 돼. 그 돈 뭐 700만 원 밑에로는 못 해. 안 돼. 힘들어. 요즘 얼마나 물가가 비싼데.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그 안 하면 돼요. 거기서 안 하면 돼. 예. 그 밑에 비용으로 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다시 알아보면 돼요. 그러면은 그 밑에 비용으로 예. 예 가능합니다.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무속인이 있거든요. 거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. 거기서 정성껏 조상님 맛있게 드시고 잘 풀고 가시고 우리 집안 가정 태평하게 밝혀주십시오. 그렇게 비는 거거든요. 얼마든지 딴 무당한테 가서 하면 되거든. 그렇게 하면 됩니다. 근데 진짜 이 무당한테 하고 싶다. 너무 마음에 든다. 근데 비용이 비싸다. 그럴 때는 상의를 해서 조금 제 형편을 고려해서 조금 이렇게 낮추는 하다못해 돈 100만 원이라도 낮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좀 고려 좀 해주세요 하면은 안 되는 게 어딨니? 예? 안 되는 게 있니? 마음 먹으면 다 되지?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